종교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눌 수 있어요. 고등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부정이 강한 것을 고등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가지는 경전이 있는 종교들을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등 종교는 자기 부정이 없죠. 그러니까 현세적이에요. 지난날 이제 우리 조상들을 보면 신주단지 같은 거 모셔놓고 새벽마다 이렇게 빌잖아요. 복을 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하등 종교라고 보면 돼요. 샤머니즘, 토속신앙. 고등 종교는 굉장히 내세적인 거죠. 현세적이지 않고. 그 죽음 다음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경전이 있고 자기 부정이 강한 거.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는 고등 종교라고 봅니다. 불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우리 성경이 있고요. 또 불교도 현세보다는 내세, 그리고 자기 부정을 강조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정이 강한 종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등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도 차이가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부정이 강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살기를 사람들은 신앙합니다. 이 세상을 세속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스님들은 결혼도 안 하죠.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세상에서 안 살고 산으로 가요. 그래서 절이 다 산에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같은 자기 부정과 내세적 신앙을 추구하는 고등 종교임에서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현세적이에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세상의 법 가운데도 살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가 고등 종교고, 내세적이고, 종말론적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 현세 속,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산속에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처럼. 그래서 오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을 대변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이 신앙을 대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15절부터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지금 이게 어떤 시점이었냐면 지난 시간까지 제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질타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제 지금 그 시기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를 잡아서 골탕 먹일까 죽일까 이걸 논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이렇게 상의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음모를 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내몰고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상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아주 유대인의 보수 집단입니다. 그쵸? 신앙을 지키는 헤롯 당원은 누구냐면 친로마 세력이에요. 이때 지금 어떤 환경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밑에서 분봉왕, 그러니까 각 지역을 맡겨준 거예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스라엘을 대신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친로마 세력.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랑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친하지가 않아요, 이들은. 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 모이려는 겁니다. 왜냐면 공공의 적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이고 헤롯 당원에게도 적이에요. 로마에도 적이에요. 그러기에 이들이 모의를 했는데 어떻게 모의를 했냐면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니라는, 아 정말 대단한 머리를 짠 겁니다. 이때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요. 근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양쪽에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싫잖아요.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세금 내면 많은데 서민들은 세금이 부담스러운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또 종교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고, 또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는 또
인두세라고 주민세를 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야 되고 양쪽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싫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힘을 얻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 로마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세금을 내야지 라고 말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로마에게 충성을 바치라네? 싫어하겠죠.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또 이번엔 누가 반격을 합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어겨? 로마 황제가 힘이 센데 로마 황제의 적이 되는 상황이 되는 연출이 되는 거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예전에도 한번 설계했죠. 프레임 공격이에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예수님 지금 올무에 갇힌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말은 근데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황제 이름은 따로 있죠. 우리가 네로 황제에 있었고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 가이사는 칭호입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프레임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주 예수님, 정말 예수님 같아요. 우리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셨는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세금 낼 분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악함을 아시죠. 입에 바른 소리로 칭찬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요구한 게 이거예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했는데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화폐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시대는. 이 중에 대나리온이라는 화폐는 로마 화폐예요. 은으로 만든 은전인데 이것이 바로 인두세, 주민세를 로마 황제에게 냈을 때 바로 이 대나리온을 내는 거였어요. 그걸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니네가 내는 가이사르에게 바쳐야 하는 인두세, 그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했더니 그걸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 뭐가 써있니? 거기 누구의 형상이 있니? 했을 때 그 동전에 가이사,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들이 있어요. 가이사는 뭐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그거 가져와서 읽어봐라. 그거 누구 거야? 가이사의 것이죠? 라고 했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놀랍게 해서 예수를 떠나요. 바리새인들. 왜 떠나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게 맞아. 가이사에게 던져. 그런데 뭐 하나님 건 하나님께 돌려야지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뭡니까? 세상 만물? 우리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 그 인두세는 가이사의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냐.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라고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없음,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가이사에게 이걸 바치라고 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인정하느냐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들이라면 최소한 그 유대교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집단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 하나 잡겠다고 누구랑 손을 잡아요? 헤롯당이랑 손을 잡아? 너희들 그리고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민이라고 하는 거니? 그게 참 신앙이야? 라고 면박을 주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불교가 아니잖아요. 산에 가서 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과 세상삶이 이렇게 갈등, 마찰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부터 뭐 금요 철야 다 드렸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네. 교회를 가야 되나? 학원을 가야 되나?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수요일날. 학원을 또 빠지면 혼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또 직장 생활할 때,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피치 못하게 직장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오라 그래요. 그러면 직장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라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세상 좀 다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항상 있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고시 같은 거는 왜 주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세상을 무시하는 그런 내세만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금 내야지. 그 납세의 의무 지켜야지. 그 세상을 벗어나서 너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고 말해요. 한쪽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지.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바다를 건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죠. 세상 이 세속적인 것이 우리 성도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바다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배는 바다에서 항해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유히 흘러가요. 파도를 넘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세적이고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안에서 벗어나서 저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의 세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잠수함처럼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잠수함처럼 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서 문제죠. 성도가 이 바다라는 그런 세상을 이 항해한다는 이 정체성이 있다면요. 그럼 세상과 산 가운데, 세상과 신앙 가운데 이런 갈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빠지게 되는 경우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 정체성이 있다면 세상은 바다야, 나는 배고 이 세상의 세속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라는 정체성을 딱 갖고 있다면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빠지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문제는 두 번째예요. 다니엘의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라가 침략당하고요. 이스라엘이. 근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보고 항상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라도 그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가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라도 그 마음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나도 내가 딴 데 있어도 난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아주 악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한 달 동안 그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형상을 만들고 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라는 조서를 딱 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려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주의를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 이 행위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법을 지켜야죠. 직장 다니면 주일날 오라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진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아 이제 나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구나. 우리 장로사님이 주일날 빠져도 된대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어땠어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국이 바로 그때예요. 어떤 행위가 중요한 시국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마음, 이 다니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프레임 공격을 씌웠습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결국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니?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반격하고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꼬집었다는 얘기였어요. 기독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정,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 이 자기 부정이 아주 강해요. 종말신앙, 부활신앙, 현세적인 게 아니라 죽음 다음 하나님 나라 내세적인 걸 얘기하는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현세 속에서 살아가고 현세를 무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 이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돌려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 나도 이 세상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꽉 붙잡고 그렇게 세상 속에 살지만 또 세상에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